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마감 씨,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아이돌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또는 철어구산 어린이재단. 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쪽하고 금리 쪽하고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팔로우를 잘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상당히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지수들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좀 중이고요. 지금 주가들은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어떤 방향성도 글쎄요. 이게 실적을 확실하게 반영을 하는 건지 지금 애매모호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좀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채권부터 볼까요? 채권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팔고 있고요.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고점 2.2 정도를 넘어야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고, 다시 지금 매도 행렬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일단 외국인만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지금 팔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샀다 팔았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파는 모양새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고, 단기는 계속 또 팔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선물을 보시면, 네, 오늘, 어제 오늘 조금밖에 안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팽팽한 그런 관계가 있다. 이따 환율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ADR 값 보시면 현재 네, 114. 지금 120대에서 100대로 내려왔고요.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대에서 지금 90대로 심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의 한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잘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빅스를 보시면, 빅스 오늘 지수 조금 하락하는 바람에 빅스 지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18.92. 그래서 지금 이쪽 고점 부근에서, 자, 보십시오. 지금 고점이 딱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요한 방향성이 정해질 걸로. 그래서 올 상반기 잘 보셔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린 여기가 2929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3200 부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박스권인데, 앞으로 이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러면 코스피를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이큰 음봉에 이어서 또 음봉. 그러면 하락 압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입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그림자 생겼고, 아래 그림자 생겼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요 박스권 요 하단, 오늘 3174 종가상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 여기 3100한30 여기 61.8% 라인 있죠. 요거 잘좀 보셔야 되고,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표값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55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머니 팔로우 인덱스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MACD 보면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요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이제 중요한, 이제 대단한 변곡 구간. 그래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외국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크죠? 여기 음봉. 그 다음에 올라타고 또 여기 요렇게. 그래서 요 패턴 제가 말씀을 드렸죠.
falling 3 method. 예. 그래서 상당히 고가다. 그 다음에 요거만 봤을 때는 뭐죠? 네, 여기 보면 이브닝 스타 하락 반전세. 예. 상당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압력을 받는 건데 요 세 개만 보더라도 3 블랙 클로우. 네. 예, 까마귀 이제 세 마리 떴는데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파동이 리딩 다이어그날, 요게 1파, 예, 그 다음에 여기가 2파, 예, 그 다음에 3파 목표치, 예, 2680 정도.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2930 부분을 이탈한다면,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박스권 자체는 큰 박스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네, 이만한 박스권인데, 예, 지금, 예,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성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 올랐으면 폭등할 것이고 내려오면, 네, 이 기나긴 박스권을 종식하고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폭등을 이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예, 선물, 현물을 많이 팔았죠. 예, 일시적으로 이제 저기 현물을 좀 샀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따 매매 동향을 통해서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예, 잘 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런 지표값들도 그렇고 지금 내려오는 중이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선이 뭐냐면요, 네, 이겁니다. 예, 1994년, 예, 2007년 이 고점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좀 전에 이제 보셨던 그 빨간 선 있죠, 예, 추세선, 그거를 이탈을 하면요, 예, 상당히 힘들 것이다. 요거 잘 판단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MFI는 지금 죽고 있죠. 예,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4원 80점 떨어져서 월봉상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게 20개월 선입니다. 요게 200월 선이군요. 네. 그래서 요거, 지지 여부가 이제 또 중요한데, 지금 지표값들은 다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이 될 걸 보고 살짝 지금 쉬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금 50%와 61.8% 사이에, 예, 주가는 위치해 있고요. 앞으로 요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파동으로 1파, 2파, 지금 3파 목표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카운트를 좀 세심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캔들 떨어진 걸 보면, 내가 어제도 요 트라이스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내려왔죠. 그런데 오늘, 네,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 1,100원대죠. 예, 1,100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요 후행 스팬이 요 구름대를 요 지지하는지, 예, 잘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일단은 전체적인 일목균형표상으로는 하락인데, 예, 일단 캔들상으로는 멈췄습니다. 햄머. 예, 그래서 내일 상황이 중요하고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캔들이 하나 이렇게 생긴다. 네, 요것 또한 또 트라이스타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 지금, 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뭐가 있는 거죠? 네, 지지가 있는 겁니다. 지지. 예, 그래서 요 부분인데요, 그게, 네, 요 부분 좀 볼까요? 예, 여기, 예, 여기 지지하고 올라갔던 요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지지하는 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00원대 테스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간다라면, 자, 여기 저점, 네, 얼마냐면 1,097, 그러니까 1,100원대죠. 여기, 네, 여기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계속 워낙 강세로 갈 건지
아니면 다시 턴해서 상승으로 갈 건지는 지금 상당히 혼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여기서 계속 멈춤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좀더 3일에서 5일 지켜보셔야 된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 오늘 이상하죠? 오늘 무슨 날이죠? 위클리 옵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주체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선물만 외국인들 사고 기관 팔은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저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 투자 종합을 보시면 금융 투자 애들이 좀 샀고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은 아주 눈곱만큼 팔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게 저조한 오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 보면 거의 없죠? 매매가 코스닥도 그렇죠. 차익 마찬가지 비차익 자 선물만 조금 샀고 콜자풋 그죠? 그 다음에 미니 자 이런 상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4월 달 들어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죠. 여기 보시면 4월 초부터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중간에 왕창 팔고 또 샀다가 또이또 많이 3거래일 동안 많이 팔았죠. 그죠? 요거 그러면 지금 현재 누적 한달 동안 그러니까 4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조 원 정도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 개인 합쳐서 기관 물량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연기금은 한달 동안 3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자, 이거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금융 투자 애들도 많이 팔았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장세, 그러니까 고점에서 엄청난 물량을 많이 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5월달,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영향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큰 방향성 없이 계속 샀다 팔았다만 반복하고 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증시 자금 진짜 특이한데요. 4월 27일자, 융자 잔고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매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조 3천억 계속 그거에 머물고 있죠. 그죠? 23조. 어마무지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 이 자체로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왜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수가 지금처럼 옆으로 횡보하거나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주의 구간에 있다. 계속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 SK 하이닉스 13만 원딱 종가 어제하고 똑같이 해놨는데요. 개인만 샀습니다. 잘 보시고 자. 보십시오. 주봉에서 제가 기본 수치 여기 3월 5일 주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9주가 지났는데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20주 선이 지금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트렌드다. 그다음에 헤드앤숄더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 매도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완벽한 하락 추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청 2위. 자, 삼성전자 드디어 8만 1000원대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엄청 팔아 제꼈습니다. 잘 보시고 계속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자, 마찬가지 자, 얘도 지금 구름대 밑에서 그죠? 전환선, 기준선, 21선 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전환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데 하락 추세. 그다음에 후행 스팬만 여기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86,000원이 최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삼성전자는 제가 뭘 보라고 그랬냐면 TSMC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TSM. 예. 그래서 얘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 커플링 돼서 내려간다. 자, 반도체 지수. 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으로 예, 삼성전자도 지금 길을 못 피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거래량이 조금 나름 터졌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외국인 팔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보다는 네, 횡보 아니면 하락 쪽에 무게가 상당히 실리는 모습이다. 왜?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예,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예,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은 어마무지하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자, 코스피는 제가 전체적인 요 박스권 얘기하면서 요 위에 있는 3200대 예, 요 저항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국엔 거기는 넘지는 못하고 지금 슬슬슬 내려오는 모양새다. 오늘 특징적인 거, 자, 기준선 하나 깼습니다. 기준선.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R스퀘어드가 지금 마이너스 영역 들어가 있고 조만간 LS도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R스퀘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0을 찍고 올라오면 네,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 확실한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0년은 죽고 있죠. 요거 잘 파악하셔야 된다. 예. 다행히도 오늘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다. 예.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무려 이 4개월 동안의 이 흐름이 예, 완전히 피말리는 예, 그런 흐름이었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고점 부근에 있는데 그래서 내려올 때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꼭 체크 좀 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 역사적인 건 아니고 한 거의 20년 만에 고점인데 1032.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쭉 횡보하면서 자, 몇 거래일 동안 5거래일 한 6거래일 동안 횡보하다가 갑자기 음봉이 떨어졌어요. 거래량 실으면서 네. 그 전날 예고가 있었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아, 좀 쎄하네. 그러면 이때 이 종가를 지키지 못하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전환선이 이제 전환 그 꺾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준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앞으로 흐름을 보시고 거래량 없죠. 네. 그 다음에 LRS 같은 경우 마이너스 영역, 얘는 0에 근접해 있습니다. 조만간 추세를 잡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코스닥 153모로는 안 보여드리는데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러면 예, 코스닥 인버스 정도도 한번 슬슬 네. 그러면 만약에 요 지수로 하면 지금 보면 네, 인버스라는 얘기는 인버스 자 그러면 전환선이니까 우리 롱숏 전략에서 자 일단 보초병 하나만 세웁니다. 자, 기준선 붕괴하면요, 예, 세 개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 내려오면요, 네. 여섯 개를 분할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숏 전략을 취한다. 어디를? 코스닥. 네. 요렇게 보시고, 자, 슬슬슬 뭔가, 20년 만에 고점이 이제 내려오고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네. 자, 이런, 3월 달부터의 상승이 있은 후에 엄청난 폭락. 잘 지켜보시고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롱숏 전략에서 슬슬슬 코스닥 인버스 정도 네. 한번 간을 보시는 건 어떨까? 연습 매매로. 예. 자, 옵션 포지션 추정을 보시겠는데 자,
기준 가격이 427.5. 예. 그런데 자, 매수 매도가 혼재되어 있어요. 방향성을 안 정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근데 상방은 막아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잘 보시고. 근데 407.5 밑으로는 매수가 많죠.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혼조된 상황이다. 예, 뭐 외국인, 개인, 뭐 기관 할거 없이 그죠?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콜 옵션을 보시면, 네, 이게 저점인데 특히 여기 요 부분, 네,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콜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내일, 오늘 또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어요. 네. 자,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풋을 보시면, 풋도 여기 바닥 요렇게 해놓고요. 지금 요렇게 거래량 세우면서 요렇게 양봉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박스권인데, 자, 방향성 정할 때가 이제 됐죠, 이제. 예.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횡보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이유가 방향성을 정하려고. 자, 그럼 오늘 거래량으로 보시면, 네, 푸콜 레이시오 120, 네, 푸승,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거래 대금, 네, 마찬가지 푸승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코스피 200입니다. 오늘 거래량 터졌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자 LRS 마이너스 진입, 예, R 스퀘어도 0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네. 자, 마이너스 진입을 했죠. 그러면 횡보만 하더라도 얘 들어옵니다. 이쪽으로, 예, 마이너스 영역으로. 자, 그다음에 0 찍었죠. 그럼 얘는 예, 턴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0하고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 내려오고 0.27 요거 넘어가면, 네, 하락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 전환선 이탈. 자, 구름대 지지. 자, 기준선 요렇게 있죠? 예, 그 다음에, 근데 구름이 이게 얇아요. 예, 이게 너무. 그 다음에 요 추세선 요거, 예, 피보나치선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00을 보면, 네, 상당히 하락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되고, 지금 거래량도 조금 터졌다. 네, 그 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요 박스권 내에서 요 흐름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요이 내려오는 요 부분이 여기가 얼마냐면요. 한410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여기 이탈하면 조금 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426인데, 네, 410, 400,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예, 공매도 영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네, 날개 잃었던 날개 하나를 하나 더 다는 겁니다. 특히 기관도 그렇고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많이 터졌죠. 선물. 네. 최대 거래량 터졌습니다. 네. 음봉이고요. 네. 외국인들은 오늘 또 조금 샀죠. 얘네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거 조절합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코스피 200하고 비슷한 뷰인데, 일단은 네, 전환선 21선 다 붕괴시켰고요. 앞으로 마찬가지. 자, 410 여기. 네. 410 구간. 그다음에 여기 400한20 구간. 네. 그러니까 10단위를 보시면 돼요. 420, 410, 400. 요렇게. 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 조그만 3산이 지금 생겼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고점을 못 넘었으니까, 네. 요런 흐름이 생겼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음봉의 거래량, 네. 내려갈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동 평균선을 어떨까? 예, 네, 좀 보시면, 일단 외국인들은 2730
이 계약 샀죠? 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동 평균을 좀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네, 오늘 5일선, 20일선 이탈했고요. 네. 자, 여기 4월 20일 날 요거 반등 고점을 찍은 후에, 자, 7거래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요거. 보이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자, 리딩, 다이고널, 자, 요거 하나, 둘,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서 지금 오늘 5일선, 21선 이탈하면서, 자, 데드 크로스 났나 좀 볼까요? 데드는 안난것 같은데. 5일선이 428, 21선이 427입니다. 아직 데드 안 났어요. 네, 그 다음에 요 61선 419.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20, 410, 410, 네, 400.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61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이거, 저 121선이거든요. 올라오고 있죠? 네.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 네. 자, 여기 못 넘으면, 네, 이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LS R스퀘어도 보시면, 네, 뭔가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외국인들, 20만 3천 개야. 27만 개야. 예. 엄청나게 팔아 제꼈죠, 여기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지표 값들도 이제 방향성을 적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RSI 값과 시그널 값을 보시면. 자, RSI 값은 51.28, 시그널 값 58. 자, 특히 여러분들 주의할 거, 이거 휘기 시작하죠, 지금. 무슨 값? 시그널 값이.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이제는 줄기차게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내려온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와갖고, 뭐, 니 인정을 하네, 마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드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매매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십시오. 제가 계속 박스권, 내가 리딩 다이어고널, 아직 3파 진행되려면 여기 깨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는 매매하는 매매방이 아닙니다. 예. 그, 말 뉘앙스를 보면, 진짜 자기가 그, 저, 어떤 투자에 대한, 네. 저도 얘기는, 강조는 많이 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은 스스로 하시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시라, 이거예요. 네. 남 원망하지 마시고,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있고요. 6월 달.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425. 그죠? 자, 어떤 위치에 있냐. 얘가 보시면, 여기 425에서 내려오면, 자, 마이너스 영역에 들어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네. 근데, 자, 요거 보시면 플러스예요. 네. 서서히 선물 옵션에서는 지금 또 살짝 또 바뀌었어요. 그죠? 아,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기관을 보시면, 자, 기관은 425에서, 자, 지수가 올라가면 플러스, 네, 지수가 내려가면 마이너스. 선물 옵션에서, 예, 네, 잘 보십시오. 네. 그래서, 자, 기관은 포지션이 상방 포지션이고요. 외국인은 하방 포지션입니다. 또 바뀝니다, 계속. 자, 개인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은 어떻죠? 네. 개인 같은 경우는 430에서 상방 포지션. 자, 상방만 보겠습니다. 개인은. 그죠? 하방은, 별로, 예. 상승 쪽에 올 베팅 한 그런 모습이다. 하방 쪽엔 큰 데미지는 없어요. 네. 그죠? 매수 포지션. 그래서, 일단 선물 옵션만 보면 이런데, 이게 주식하고 합쳐지면, 자,
저번 그 3월물 만기 이후에 개인이 얼마나 샀냐면요. 8조 5천억이나 샀어요. 어마무지하게 산 겁니다. 네. 그래서 선물 옵션 매매하는 개인과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제 합성을 해보면, 예, 425 기점으로, 자, 주가가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죠. 무조건 개인들은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구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계속 횡보하니까 어때요? 피가 말리죠. 자, 기관 보시겠습니다. 기관은 9조 3천억이나 팔았어요. 얘네들은 425 기점으로 해서, 자, 보시면, 자, 어때요? 예. 주가 올라가면 마이너스예요. 요거,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주가 내려가면 플러스입니다.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은 무조건 하락에 계속 배팅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을 보시면 외국인이 조금 행태가 야리꾸리한데 이상해요. 네. 자, 보시면, 자, 9,880억, 예, 3월 11일부터는. 네. 자, 보시면, 자, 지금, 자, 440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지수가 440 넘어가면요. 수익이 마이너스는 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0까지는 이게 뭐 올라가는지 마는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다시 제가 그려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구조는 뭐냐? 어떤 구조죠? 이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이거랑. 그죠? 예. 이거랑. 그럼 이건 뭐냐? 지수가, 잠깐만요. 다시 하나 더 볼까요? 자, 보시면. 네. 요거랑 비슷하기도 한데, 중간에 이게 없죠? 평평한 게. 자, 보시면. 네. 뭐, 똑같은 그림은 없지만 얘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네. 옆으로 기고 올라가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 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며 지수 하락에 비례해 이익이 증가합니다. 또한 지수의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제한해 놓은 것이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아무리 폭등하더라도 제한된 폭에 이상으로는 손실이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는 그죠? 예, 이런 그림 여기는 이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네, 외국인들은 하락 쪽으로 네, 하락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현재 포지션 위치를 보시고 추정이니까 이거대로 간다는 없어요.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시장은 하루만 해도 심리가 변하는 곳이 시장이다. 예. 그 하루만에 변하는 시장의 심리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예. 특히 파동. 제가 파동을 말씀을 드릴 때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1파, 그 다음에 지금 2파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건 지나봐야 알아요. 3파는 진짜 이거를 붕괴시키고 내려가야 그게 진정한 3파인데, 지금 2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네, 이게 팩트예요. 왜? 파동은 후행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환율 갖고 질문해 주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좀 봐야 되는 거고, 전망을 할수 있어도 정확한 어떤 방향, 이런 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제가 동원하는 게 뭐죠? 여러분, 네, 뭘 동원하죠? 예, 이런 지표값을 동원합니다. 예, 그래서 지표값과 이런 파동과 여러 가지 피보나치를 어우러져서 보다 보면 예, 그게 확률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예, 잘좀 보시고, 오늘 특이사항 중에 특이사항입니다. 이거. 거래량 많이 터진 거. 조금 쎄합니다. 분위기가. 예.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나서, 아까 코스닥인가요? 네. 잠깐 좀 보시면, 코스닥 요날 그랬어요. 요날.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좀 살짝 크게 터지는 바람에, 예, 다음날, 네.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진짜로. 예. 이런 거죠. 네. 이렇게. 거의 없던 거래량이 갑자기 매도가 탁 뜨면서 요런 게딱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예, 지금 선물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제 이러다가, 예, 보시면, 오늘 딱 이렇게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 내일도 조금 쎄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좀 판단하시고, 요런 거는 어떤 미리 예고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엄청난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 예, 박스로 갈지, 하락으로 올지, 잘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 정도 하고요. 네, 요즘엔 요게 진짜 상당히 혼란스럽죠. 네. 잘좀 파악하시고. 자, 아이들 후원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팩트는 수용하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